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이주연의 도널리스타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 상담을 위해서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들, 고민인 종목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자 샵 0082로 매수가, 비중, 종목명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또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들 충분히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로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벤트 항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월화 하다 보니까 이벤트 하면서 이렇게 체험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셔가지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샵 0082 여기로 문자 도너리스탁이라고 보내주시면요. 다섯 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이 방송 끝날 때 하단에 전화번호 뒷번호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분들은 내일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도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벤트 진행하면서 어려운 시장 좀 함께 이렇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좀 견뎌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샵 0082로 도너리스탁이라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죠. 코로나19, 오늘 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지금 거의 뭐 4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말을 좀 지났기 때문에 보통 월요일 날 나오는 확진자 수는 좀 떨어져서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나오는 확진자 수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일본에서는 나오는 이야기가 올해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말쯤이면 한 10만 명이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100명대 깜짝 놀랐었고 1000명대 또 깜짝 놀랐습니다. 만 명대가 이제 어느덧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0만 명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관련 주들 그동안에 뭐 진단키트라든지 피크아웃을 치고 많이 빠지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이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주들이 뭐 최근에 한 며칠 굉장히 좀 급등을 잘 보여줬죠. 설명절 끝나고 나서 뭐 굉장히 좀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그런 부분들이 뭐 오늘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뭐 어제 좀 쓸데없이 이상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리오프닝 관련 주들 급등하면서 진단키트 관련 주들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확진자 수가 4만 명에서 이제 계속 꺾여서 하향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면 모를까 확진자 수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역 체계가 뭐 어떻게 전환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자가 진단 키트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확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PCR 검사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진단키트의 지금 공급 부족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두 개 업체 정도 수젠텍하고 다른 기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허가를 내주면서 지금 뭐 공급 부족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그만큼 더 빨리 확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모멘텀적인 부분에서는 지속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조심해서 짧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휴마시스라든지 기존에 보면
한 10배씩 넘게 올라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조심하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또 손절도 필요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동 제약이 오늘 상한가 갖다 좀 풀리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 관련주들 내에서는 일동 제약이 대장인 것 같아요. 일동 제약이 단기 과열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제가 휴마시스가 대장이었는데 휴마시스가 단기 과열 예고가 걸렸기 때문에 경고가 붙으면 그때부터는 대장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이게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아침 방송 제가 8시 30분에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야기 드렸던 게 SD 바이오 센서 이게 지금 후발로 치고 올라왔는데 이 종목이 대장을 대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동 제약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함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저께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관련주들이 이제 대부분 눌림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동 제약은 끝까지 잘 버텨냈었어요. 그러다가 3시 이후에 급격스럽게 이렇게 좀 무너지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대장급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돼서 금요일 날 이제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고 오늘 아침 방송에 제가 일동 제약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지켜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체험방에서 금요일 날 종가 매수를 들어간 종목이었고요. 아침에 한 5% 정도의 수익을 매도를 하고 난 그런 종목입니다. 뭐 이렇게 이벤트 여러분 참여하시면요. 같이 짧게 단타를 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단타도 하고 그리고 종가 매수할 수 있는 거 종가 매수도 하고 하면서 조금 재미를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재미를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힘들 때는 서로 위안도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첫 번째 키워드가 코로나19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게임 관련 주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게임 관련 주들 내에서 그렇게 차트가 막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은 사실 몇 종목이 없어요.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좀 손절을 짧게 잡고 진입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나머지 뭐 기존에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 이슈로 붙어서 좀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하락으로 꺾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섣불리 이 종목이 이제부터는 저점을 잡고 돌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추세를 확실하게 이제 상방으로 돌려놓은 이후에 공략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게임 관련 주들이 뭐 오늘 사우디 자금이 그 게임 관련 주 넥슨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그거 관련된 종목들 넷게임즈하고 넷게임즈하고 이제 합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넥슨에서 이제 그런 넥슨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 급등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보셨던 뭐 위메이드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게임 관련주들이 상당히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것도 게임 관련주들 실적이 이제 올해 말쯤 되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아마 좋은 주가의 흐름에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 지금 현재 게임 관련 주들도 오늘 좀 상승폭이 상당했던 만큼 제 생각에는 뭐 게임 관련 주들 저점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상승폭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종목들 말고요. 이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순환매 돌고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단계에서는 10배 올랐던 종목을 많이 내려왔다라고 해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급등이 크게 나온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한 50% 이상 하락이 나오면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걸로 공략을 해서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굳이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만약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추세 전환이라는 거는 내려가는 흐름을 갖다가 이제 방향을 위로 돌려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저점을 잡았던 이런 구간들을 지켜내면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는 짧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고 우리가 공략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종목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손절가도 명확하게 잡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게임주 일단 키워드로 꼽아봤고요. 원전을 오늘 또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한정기술 오늘 원전 관련주들 다 보진 않았는데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왔어요. 지금 한 3일 연속 좀 상승 흐름이 괜찮게 나와주고 있고 보면 지금 오늘 상승폭이 좀 컸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 원전 관련주가 어디같이 하나가 있었는데 좀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괜찮게 나온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을 친환경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이제 녹색 에너지 쪽으로 원전을 포함시키냐 아니냐 요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원전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원전을 포함시키게 될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종목명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종목을 못 찾겠는데 아무튼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괜찮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요것도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짧게 공략을 한다라면 지금 저항자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위치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원전 테마들 중에서의 대장은 한전 기술이었었어요. 물론 한전 산업도 있었죠. 한전 산업도 있었는데 이게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시기가 조금 꽤나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후에 이 한전 산업 같은 경우는 낙폭이 굉장히 좀 크게 죽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쌍봉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런 흐름이라서 일단 오르비텍이었나? 오르비텍. 오르비텍도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 후발주들 중에서 시세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이 보면 오늘 시세 좀 강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전 산업이라든지 한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이제 오르비텍 이런 종목이 더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 부품 관련 쪽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보면 우주항공이라든지 인공위성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것들 이제 한번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비텍이 조금 더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의미 있는 거래량이 이제 오르비텍에서는 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방향 전환을 이뤄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역시나 내려오던 흐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는 여기서 눌린 이후에 한번 돌림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확인은 일단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고 지금 하락 추세를 벗겨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비텍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 3개 코로나19 그 다음에 게임주 원전 이렇게 해서 3개의 키워드를 선택을 해봤는데 사실 시장에서 거의 오늘 주도했던 섹터라고 한다라면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원전도 찔끔 올랐고 게임주들도 좀 찔끔 올랐고 유가 관련주들도 좀 찔끔 올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자금 흐름이 강하게 들어왔던 섹터는 결국 코로나19 관련된 섹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됐는데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볼지는 저도 확신은 안 됩니다. 아마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은 또 다른 테마가 뭐 한 차례 시세를 주면 로봇 테마라든지 뭐 이렇게 오늘 쉬어갔던 그저께는 좀 강했는데 오늘 쉬어갔던 그런 테마들이 뭐 내일 정도 급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또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살짝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든지 간에 어떤 섹터든 우상향 흐름에 강한 수급을 동반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하신다면 남들보다 시간을 조금 덜 들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42로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요. 고민인 종목들 저와 함께 전화하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 샵 0082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문자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언제든지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남겨주시면 또 채팅창에서 제가 종목들 궁금한 거 물어보시는 것들 또 진단해 드릴 테니까 유튜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벤트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로 동어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마칠 때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참여하실 수 있는 문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SOS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고민인 종목들을 이야기 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문의를 주셨는데 ICD 평단이 14,250원에 비중이 20%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8개월 정도 됐는데 중간에 5% 정도 물을 탔는데 추가 매수를 더 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비중이 20%시고 평단이 14,250원. 저는 ICD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봐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 내용은 일단 OLED 장비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 내용은 굉장히 뭐 괜찮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작년에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일단 컨센서스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올해 뭐 컨센서스 자체는 아예 안 나와 있네요. 일단 뭐 장비 발주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일단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추세였고 보시는 것처럼 17억, 18억, 마이너스 8억 이렇게 됐기 때문에 4분기 일단 실적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부채 비율 완전히 낮고 기업은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PBR로 봤을 때는 1745억이면 주가 조금 더 빠져야지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진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도 크게 한몫을 했지만요. 요거는 제 생각에는 뭐 기술적으로는 전저점 부근이고 그다음에 2015년도 뭐 저점부터 해서 이렇게 좀 상승하는 추세 흐름 안에 놓여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렇게 뭐 대단한 상승각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보면 사이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 내에서의 좀 움직이는 종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추가 매수 일단은 안 하고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지금 좀 한번 크게
나와주면서 오늘 울선 위로 안착한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이 가격 지지라인 만 원이라는 이 가격 라운드 피겨가 있죠. 이거를 지지해 준 것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앞에 또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해준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 2020년도에 지지를 했던 상황하고 2021년도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회사의 실적적인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는 시장 따라서 어느 정도 흐름이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다시 한번 조정을 좀 크게 받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면 다시 이 종목도 추가적인 조정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의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밀렸잖아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시장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거의 똑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중바닥 만들어 놓고 상승하는 흐름이라든지 추후에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1차적으로 저항자리는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을 뚫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저항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일단 11,000원 위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21선 저항까지 11,500원까지 올라올 거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번에 이제 하락폭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위치가 되겠죠. 지금 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만 원짜리를 지켜주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거기를 지지받고 나서는 파동이 나오는데 저점을 한 차례 잡아줬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나온 거래량이 상당히 좀 유의미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요 거래량이 터진 저점 자리 뭐 11,150원 만 원이나 11,150원이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구간을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1차적으로 12,000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 12,000원 정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그때 가서 한번 전화로 상담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문자로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바로바로 물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한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JYP 엔터. 엔터주 오랜만에 좀 보네요. 47,200원 평단이시고 비중이 20%십니다. 47,200원. 그렇게 큰 손실 구간은 아니시네요. 그죠? 47,200원이면 충분히 손절도 가능하신 그런 손실 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중도 20%시니까 뭐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손절은. 일단 이 지금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보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전 좀 목표치가 이건 다 왔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사실 이 N자 상승으로 올 수 있는 목표치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요번에 이제 조정폭을 좀 크게 받으면서 지켜줘야 되는 자리를 또 지켰단 말이죠. 그러나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고점에서부터 이런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벗겨내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제 생각에는 JYP는 하락으로 계속 조정 눌림을 받을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여기 지금 지켜줬던 37,800원 자리나 아니면 뭐 37,000원 자리 여기를 저는 이탈시킬 가능성이 좀 길게 봤을 때는 높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이번에 만들어 놓은 이 저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긴 관점의 추세 라인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매우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손절을 하게 되면 손실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손절이 안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6% 정도 손실권이시면 제 생각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률이 조금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그때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코로나19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다들
뭐 수혜를 좀 다시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 기대감만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요 추세대 상단 자리 보이시는 대로 이 추세대 상단 저항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게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렸다 다시 올라올지 아니면 이대로 쭉 올라서 이렇게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추세 저항 자리에 도달을 하게 되면 돌파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고 제 생각에는 거의 돌파 못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매수가 부근까지는 아마 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쯤 왔을 때 정리하셨다가 정 이 종목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기다려 보셨다가 다시 이 종목이 37,000원대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가서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요거는 올라오면 손절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고민인 종목들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보유해야 되나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해야 되나 궁금하신 것들 문의 주신다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02-3153-2642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 다음에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상담은 전화 연결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 91만 원에 30%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때 이거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아, 91만 원에. 그때 들고 가야 될란가. 아하. 일단 여기서 일단 내려가는 거는 좀 멈춰 놓은 상황이잖아요. 시장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네. 추세적인 부분이 좀 이런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 라인이 이렇게 잡히는데 요 네. 지금 라인을 갖다가 이탈을 시키면서 좀 급격하게 밀려 내렸는데 이게 아마 네. 반등이 나오면 선생님 매수가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적인 부분 이런 거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성장성을 보고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50조 정도 되고 이번에 영업이익이 5,300억 이렇게 나오면 5조 여기에 이제 뭐 바이오 기업 멀티플 주고 해도 좀 많이 비싸요.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비싸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뭐 코로나19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실질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상승을 했고 또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제 생각에 이거 반등 나오면 손실을 좀 보시고 손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실적이 이제 따라온다라는 조건에서는 분명히 뭐 다시 한번 선생님 사신 가격대 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이 70만 원짜리 6만 9천 원짜리 요 구간을 다시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50만 원대까지는 조정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요번에 만약에 반등 흐름이 나와서 뭐 이게 이제 N자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요 지금 트렌드 라인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제가 굵게 하나 꺼놨는데 요 구간에 저항을 받을 거예요 올라올 때. 그리고 요 가격대가 지금 보면 84만 5천에서 뭐 85만 원대 요 구간의 라인을 이렇게 그어서 딱 보면요.
여기 이제 고가권에서 저항으로 굉장히 작용을 많이 했고 또 돌파하고 나서 가격 공방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굉장히 상당히 많이 쏠려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추세 꺾이고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발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저항으로 좀 작용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굉장히 큰 대형주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영향도 받고 영향도 끼치고 그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부터 뭐 엄청나게 다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좀 조정기를 거쳐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가격 조정을 크게 안 주고 만약에 뭐 한 70만 원대를 지탱해 주면서 100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을 그려준다라고 하면 뭐 굉장히 베스트한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정을 한 차례는 50만 원까지 줄 것 같으니까 반등 나올 때 일단 손실폭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라오면 뭐 이거 손실 그렇게 크게 안 보실 것 같아요. 한 7% 5에서 한 7% 손절하신다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관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플래티어. 플래티어요? 네. 플래티어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7,500원이고 10%입니다. 27,500원에 10%. 네. 네, 요거 언제 사셨어요? 몇 달 됐는데, 네네. 제가, 손절 같은 걸 할 줄 몰라가지고, 요즘 와서야 이제 손절이라는 말을 아는데, 내려갈 때도 그걸 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네네. 그냥 파시면 되는 건데, 손실 보고 파는 게 손절인데, 그죠? 네, 그 내려갈 때까지 막, 예. 지금. 자, 플래티어 선생님, 요거 혹시 매수하신 네.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뭐 어떤 회사에 뭐 어떤 부분들을 보고 사셨다든지 이슈가 있다든지 네, 예, 좀 들었는데 네네 그 내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NFT하고 뭐 그런 것도 상관이 있고 뭐 그렇다 해가지고 샀는데요. 아 그래요? 네. 자 보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이커머스 플랫폼 구축 위한 컨설팅하고 뭐 솔루션 개발 유지 보수 사업 그러니까 이제 약간 IT 쪽 사업을 하고 있다 그죠? 네. 뭐 이렇게 봐서는 어떤 이슈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앞에 보면 주가가 네. 좀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상한가를 치고 11월 뭐 17일 같은 경우에 상한가도 가고 선생님 딱 그 매수하신 시점 부근인 것 같은데 11월 달이면. 네. 그래서 요게 아마 얘기하신 대로 IT 쪽이니까 뭐 시기상 11월 달이면 거의 NFT나 뭐 요런 거 얘기 한참 나올 때니까 얼추 네. 그렇게 엮여가지고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환경에 네. 최적화된 뭐 이커머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로 올랐는데 지금 보면 뭐 다른 뭐 메타버스라든지 요런 관련주들이 막 엄청나게 시세를 위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지금 뭐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종목은 특히나 관련주 중에 좀 후발주로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지금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요 트렌드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방향을 갖다 아래로 잡아놓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보면 앞에 16,700원 정도 되는 전저점 구간이 있거든요. 네. 요 자리를 갖다가 요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공방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켜줄랑 말랑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구간을 지켜주고 위로 요렇게 네.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하나 나와준다라고 하면 네. 플래티어는 제 생각엔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흐름이 안 나오고 그냥 지금처럼 뭐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저점을 깨고 내리게 되면 이번에 네. 또 저점을 깨고 내리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뭔가 뭐 하단에 지지 라인이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완전 그냥 뭐 신고가 가듯이 신저가를 가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나오냐 하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꾸준하게 지금 영업이익이 한 230억, 400억 정도 요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뭐 예상되는 컨센서스가 48억이었는데 그 정도 될지는 일단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48억이 된다 해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 하락 트렌드를 여기서 바로 돌린다라고 생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기준을 제가 잡아드리면 선생님 요거 혹시 손절이 지금 가능하시겠어요? 뭐 기다린다면 손절해야죠. 10%시니까 지금 보자. 아이고 이게 참 손실이 너무 커갖고 손실 폭이 너무 커가지고 그죠? 한 40% 된다 그죠? 조금만 요 한 22,000원 한 23,000원까지만 좀 올라와줘도 손절하시기 참 수월하실 텐데 어쨌든 손절가를 제가 제시해드리면요 선생님. 네. 15,0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 요래 생각하세요. 아 예. 그리고 요 지금 요렇게 제가 라인을 하나 꺼놓은 거 화면에 보이시죠? 네. 요거를 뚫어내면 방향이 위로 나올 수 있는데 선생님 매수가 부근 조금 안 되게 올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뚫어내게 되면. 네. 네. 그러면 여기를 안 깨면서 15,000원 안 깨면서 위로 뚫어주면 선생님 매수가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네. 조금 안 되게 올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손실폭 많이 줄여서 나오실 수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또 메타버스가 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붐을 일으켜가지고 관련주들이 막 터진다. 그럼 이 종목도 시세가 나올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전화 주세요, 다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문자네요. GS 리테일. 자, GS 리테일도 참 많이 빠졌습니다. 29,200원 매수 평단이신데 비중이 10%시네요. 29,200원이면 뭐 거의 이제 매수가 다 왔어요. 그죠? 엄청 매수가면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한참이실 것 같은데 계속 떨어졌다가 이제 상승 추세인 듯 한데 계속 보유할까요?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상승 추세가 맞을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게 상승 추세다 아니다 상승이면 상승 아니면 하락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퀴즈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채팅 채널에다가 상승 아니면 하락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셔도 돼요 샵 0082로 상승 하락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맞추신 분들, 정답자 분들 중에서만 제가 추첨을 통해 가지고 두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제가 근데 상승인지 하락인지 대답을 안 해드리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을 빼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지금 많이 올려주시네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깨고 내렸어요. 28,000원이라는 가격의 지지를 받고 지수가 12월 달에 반등을 줬는데 이 저점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면 이 저항 자리를 지금 다시 돌파를 했어요.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 상승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어쨌든 정답을 맞춰보시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21선을 일단 오늘 돌파를 해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21선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도 여러 번 돌파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방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점수를 아주 조금밖에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28,000원 이 지지라인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점수를 준다라면 21 이평선을 돌파한 것보다는
한 3배, 4배 정도는 좀 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수를 준다면. 그래서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항을 일단 뚫어놨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에 보시면 8월달 저점, 뭐 9월달 저점 이런 구간도 있었어요. 이런 데서 지지를 받았었는데 이런 구간들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여기를 그 뒤에 돌파를 해줬냐면 돌파를 못 해줬어요. 그죠? 돌파를 못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은 전 저점 자리를 이탈했는데 이전처럼 돌파를 못하는 흐름이냐면 아니잖아요. 돌파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답을 얘기 드린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받아가지고 추첨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직 추세 전환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 32,000원이라는 가격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이 저점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시켜주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야지 우리는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좀 쉽게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좀 쉽게 이야기를 드린다라면 요 추세 저항 라인을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추세 전환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얼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전저점 구간까지 많이 빠졌어요. 여기 이제 팬데믹 터지고 나서 밀려 내려왔던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 구간까지 지금 빠졌는데 우리가 실적을 한번 봅시다. 실적이 정말 안 좋아졌다라면 빠지는 게 우리 납득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결국 이건 뭐냐? 시장 하락 때문에 빠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시가총액이 3조입니다.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 2,500억, 그리고 3분기까지 1,800억 나왔는데 거의 뭐 얼추 비슷하네요. 2,400억, 2,500억 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곱하기 10을 해주면 우리의 적정 주가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2조 5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곱하기 10은 굉장히 보수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코스피 평균 퍼 뭐 이렇게 한다면 지금은 뭐 평균 퍼가 한 10 정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한 15 정도 뭐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15로 계산을 했을 때는 뭐 3주면 얼추 자기 적정 주가 수준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이 좀 붙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종목 특성상 그런 게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뭐냐면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경기가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로 갔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뭐 지금 구간에서 굳이 팔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매수가 올라오면 뭔가 딱히 대단하게 이 종목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도 뭐 하나의 좋은 관점이지 않겠나. 그래서 현금을 좀 보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계속 내려왔다가 전저점 구간까지 밀렸기 때문에요. 반등 강하게 나와준다라면 제 생각에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가격 저항이니까 3만 원이. 그래서 3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 부근에서부터 분할로 조금씩 매도해 가신다라면 괜찮지 싶고요. 이 추세대 저항자리 오면 돌파하기보다는 좀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뭐 거래량이 터진다든지 하면서 뚫어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3만원 부근 오면 정리 관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문자 문의를 주셨는데 만도입니다. 56,200원에 10%. 자, 56,200원에 10%면 뭐 최대한 그래도 저점 구간에 사신다라고 사신 것 같아요. 56,200원이면 그죠? 매수는 나름 잘 하셨는데 그죠? 나름 잘 하셨는데 시장이 안 도와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구간이 크게 올라왔던 추세에
안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잡히고 있던 구간이에요. 특히나 자동차 섹터들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기아차 할 거 없이 대부분의 흐름이 비슷하게 좀 잘 잡혀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장 부러지면서 그냥 같이 부러져 내린 그런 모습이고 지금은 하락 트렌드 지속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트렌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저점 자리를 최근에 저점 자리를 안 깨면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방향을 위로 전환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 상승 흐름이 나올 텐데 만도의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2020년도 800억 좀 안 좋아졌었죠. 2021년도에 다시 2000억까지 늘어났고요.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이니까 4분기 컨센서스 지금 달성할지는 모르겠는데 275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올해 나올 실적 3400억 하면 못해도 3조는 넘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한 30% 정도는 업사이드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고 내년도 실적은 더 좋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번에 금리 인상이라는 이 이슈만 지나가고 나면 만도도 상승 흐름을 좀 크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 관련주로서 여러분들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내려갈 때마다 분할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사실 어디까지 밀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 4만 2천 원 정도 여기까지 조정 좀 나온다. 4만 원대까지 조정 나온다라고 일단 열어두시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손절가는 여기 최저점, 최근에 최저점입니다. 47,8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여기 이탈 나오면 그냥 손절하신다 생각하시고 여기 이탈 안 나오면 올라올 거예요. 선생님 매수가까지. 그러면 뭐 한 56,200원이시니까 뭐 한 매수가에서 조금 수익 더 나시는 관점 57,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마음 편하게 빠져나오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그러면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뭐 팝퀴즈 제가 잠시 내어드렸는데요. 이거 팝퀴즈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갑자기 튀어나온 퀴즈니까 팝퀴즈 맞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당첨자분들 두 분 저희 이제 추첨을 하셨다는데 냉개미님 하고요, 유진이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 혹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샵 0082로 당첨 이렇게 보내주시면 두 분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휴센텍이요. 1530원, 20%예요. 1530원에 20%. 휴센텍은 선생님 어떻게 매수하시게 되셨어요? 그거 보고 있다가 그 하한가 떨어지길래 예예. 그래가지고 또 수익 챙기고 그래가지고 또 떨어지길래 또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하한가 떨어질 때. 요때 하한가에 사셨다가 다음날 아니요. 반등 나올 예. 때 팔고 또 내려올 예. 때 또 샀다가 팔고 이렇게 하셨다고요? 예. 예,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매수가가 1530원이면 이제 수익이시잖아요. 그죠? 예, 예.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선생님? 매도 그 목표가 좀 알고 싶으세요. 팔까 아니면 목표가 얼마에 예, 예. 파실까? 그죠? 예. 자, 오늘 고점은 1750원 딱 저항 자리였습니다. 그죠? 예, 예.
오늘 살짝 뚫어주고 밀렸는데 지금 휴센텍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앞에 네. 뭐 이슈들을 쭉 보면요. 휴센텍은 지금 제 생각에 지분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좋은 이슈들도 갖고 있는데 일단 기업 내에서의 그 지분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주가가 막 이렇게 한가도 갔다가 뭐 급반등도 나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요 상한가 갔을 때 어떤 재료 있었는지 선생님 혹시 아세요? 그때 뭐 회사 뭐 좀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하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한가 갔을 때 요게 이제 뭐 앞에 그 대주주들 뭐 횡령 배임 뭐 조조쪽 뉴스 막 이런 게 나왔었어요. 지금 네, 그래. 지금 이제 대표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예전에 나왔던 뭐 위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1월 1일 날에 그 같은 뉴스가 한번 나와가지고 급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또 똑같은 뉴스를 재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좀 의도적으로 주가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물량을 주가를 빼려고 할 때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주가를 뭐하러 빼겠습니까? 매수하려고 빼겠지. 그죠?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매수를 좀 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전에 지분 다툼이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지분이 모자라는 입장에 있는 처한 사람들은 이 회사에 지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주가가 비싸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탄 대비해서 주식 수를 많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소설일 수도 있는데 제가 시나리오를 짜자면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내려올 때 보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는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 손절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켜본다라면 저는 조금 길게 보신다면 괜찮은 회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슈에 있는 게 보면 신사업으로 진출한다라는 게 이제 수산화 리튬 상용화된 부분들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 한 번씩 틀 때마다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마이닝 관련된 채굴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선 채굴 사업을 하는 데가 없으니까 예. 왜 채굴 사업 하는 데가 없지? 이거 채굴 사업 하면 뭐 기업 뭐 산업용 전력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딱히 채굴 사업 한다라고 이렇게 재료를 붙여서 가는 종목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휴센텍이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길래 제가 이제 주담이랑 그때 통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검토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뭔가 확정된 부분은 없다. 다만 일단 신사업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요게 그 임시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 목적에다가 그런 걸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임시 그 주총을 못 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주주 측 세력들하고 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세력들하고의 그런 싸움이 좀 이어지고 있는 기업인데 선생님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보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길게 보시고 싶으세요? 중장기요. 중장기로? 갑자기 중장기로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져가 보세요. 여기서. 지금 제 생각엔 저점에서는 잘 사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보면 단기적으로 요 저점 자리가 1700원 1750원, 1800원 이래 되잖아요. 예. 이유가 이제 저항이긴 한데 바닥권에서 요래 올라오는 흐름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구간 저항받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뭐 한동안 흘러내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요 위에서부터의 차트 흐름은 보면 뭐 여기를 돌파해내고 이제 위로 가는 그림이었는데 이게 부러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요 구간에 이제 뚫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위에 매물대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구한 횡보했던 구간도 있을 거고 그죠?
올라오게 되면 이런 구간도 매물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저항은 첩첩산중으로 이렇게 좀 깔려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신다면 좀 마음의 여유를 좀 단단히 가지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수산화 리튬 상용화 되는 부분들 순도 뭐 99% 이상의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고 전환사채 발행해갖고 그걸로 이제 공장 짓고 이렇게 신사업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봐서 무난하지 않겠나. 사업이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그런 섹터에 올라타는 부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크게 갈 수 있다 생각됩니다. 크게 차트를 봐도 바닥권에서 이제 좀 다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하는 것까지는 뭐 저항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은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런 그 드림컴 추루가 되기까지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중장기로 봐야 되니까. 네. 기업이 상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이게 특 A 플러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재무제표상 딱 봐서는 이게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럴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뭐 기사 뭐 나왔던 거 있잖아요. 뭐 횡령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만약에 그게 진짜 사실화 된다라고 하면 그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솔직히 이제 좀 피하고 싶은 게 횡령 배임이잖아요. 거래 정지 먹어버리니까 가장 그게 최악의 상황인 거니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재무제표상에는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채가 아예 없고 자본이 굉장히 큰데 회사가 튼실하다. 그리고 최대 주주의 지분이 막 엄청 많다. 이러면 또 그런 의심을 안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봐서는 지분들이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고 그다음에 뭐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지분 지금 들어와 있는 조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단지 상당한 기대감을 내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수하신 가격도 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 매수하신 뭐 선생님께서는 좀 가져가 볼 수 있겠죠. 매수가 딱 내 투자금만 손실 안 나겠다 생각하시고요. 가져가 보세요. 저는 뭐 손절가 최근에 1,000원짜리 지켜준 자리 이탈 안 하면 뭐 크게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된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선생님은 여기까지 기다리면 손실 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늘 거래량 터진 저점 자리 잡아갑시다. 1,49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해 보세요. 요게 안 깨지면 그냥 가져가 보세요.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호텔 신라 문의를 주셨는데요. 호텔 신라. 오늘 이거 노란 톡방에서도 누가 문의를 주셨던 것 같았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해드렸었나? 그분은 아니시겠죠. 자, 호텔 신라 78,000원의 비중 35%십니다. 공매도 역량에 많이 미치는지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걱정이라서요. 아, 공매도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그게 걱정이시다. 자, 공매도 한번 볼까요? 공매도. 근데 사실 공매도 이게 정말 순기능은 있습니다. 여러분, 순기능은 있는데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거 왜 안 고치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제 짧은 이 지식으로는 왜 안 고치나 왜 못 고치나 이게 참 궁금한데 지금 뭐 공매도 거래량 여기서 봐가지고는 뭐 공매도가 지금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쇼커버링으로 뭐 갚아나간 건 여기에 뜨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공매도가 지금 어느 정도의 뭐 매매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이런 거 정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좀 큰 비중을 전체적인 거래량에서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뭐 아무래도 지금 호텔 신라처럼 그러니까 여행이나 항공이나 뭐 이런 호텔이나 카지노나 뭐 면세점이나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 공매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델타 변이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200 종목들로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공매도가 좀 강하게 나와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이거는 오미크론이 확산하면 확산할수록 그 공매도는 쇼커버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매수세가 좀 급격하게 붙어준다라면.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뭐 거래량 나와주고 이중바닥 만들어주고 7만 원이라는 이 가격대도 보면 팬데믹 터졌을 때 뭐 그때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오미크론이 지나가고 나면 사실 뭐 또 새로운 게 나오겠습니까? 한 5년은 안 나오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한다라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저는 내릴 때마다 음봉이 나올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호텔 신라다 한 주씩 모아가는 것도 좋아요. 추세 전환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7만 9천 원 돌파하고 시세가 나와줬다가 눌림이 만들어져야지 추세 전환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저점을 지지를 했다. 그럼 여기서 박스권으로 횡보를 할지 위로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내려가는 거는 많이 내려왔고 낙폭도 보면 팬데믹 초창기 때 내려온 것만큼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저점 매수를 최대한 한번 노려보고 이 저점 구간 7만 원대 최근에 저점 잡았던 뭐 7만 원대 요 자리를 이탈한 다음에 손절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7만 8천 원이시라면 일단 비중 35% 비중을 좀 줄이세요. 한 20%까지는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줄이시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 나중에 한번 올라왔다 매수가 위로 한번 올라왔다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미크론이 뭐 얼마나 길게 갈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뭐 어저께 일시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확 올랐던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정부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좀 정정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그냥 뭐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팔 생각도 하지 말고 장기로 그냥 쭉 가져가세요. 정상화되면 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도노리포트 시간입니다. 도노리포트 지금 뭐 난리 났죠. 시장이 부서지는 바람에 손절 나간 종목들도 생기고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습니다. 올라오는 종목들 최근에 강하게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제가 또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다 이렇게 그 종목들 문의 주시는 것도 코멘트 드리고 대응 어떻게 하자라고 전략을 다 잡아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설 연휴 전이죠. 드렸던 종목이 대신정보통신이네요. 자,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승민 관련주로 예전에 엮여가지고 한 차례 크게 올랐다가 바닥까지 밀린 이후에 이 종목은 실적적인 부분, 정부 데이터 사업자의 2,700억 규모가 되는 요 컨소시엄 구성해갖고 이제 따냈죠. 그래서 매출 기존에 나오던 시가총액이 지금 560억밖에 안 되는 엄청 조그만한 그런 소형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매출을 따내면서 앞으로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고 그런 부분에서의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들어가고 나서 또 그렇게 장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부러지는 바람에 조정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점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잡았던 이런 구간대 이렇게 이제 저항이 잡힌 구간을 강하게 상한가로 돌파를 했고 그리고 그 구간까지 내려오니까 저점을 잡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지금 흐름, 요 구간의 흐름만 우리가 봤을 때는 바닥을 잡고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 종목은 상승 추세에 놓여있는 종목이 조정을 받고 다시 흐름은 상승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종목 도노리포트 신규로 포트폴리오 편입해야 되는데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 좀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 하나 드리겠다. 대신에 뭐 100분 정도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100분 넘게 또 종목을 원하신다고 하셔갖고 제가 올려드렸던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샵 0082로 2주연이라고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이렇게 카메라로 스마트폰 카메라 이렇게 갖다 대시면 아마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탁 뜰 거예요. 그거 따라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포트에 편입하는 종목은 아시아나 IDT입니다.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항공 자회사죠. 그래서 뭐 아시아나 항공 관련해가지고 뭐 대한항공에 매각되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막 급등락을 하고 시세가 굉장히 좀 크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어저께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 대부분 많이 올랐다 그죠? 그래서 항공주들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여행주들 뭐 다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시아나 IDT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괜찮아 보였어요. 지금 15,000원이라는 요 가격대를 쌍바닥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도 괜찮아 보이고요. 최근에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되면서 상승하는 흐름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직은 뭐 역배열 구간에 놓여 있지만 추세를 조만간 강하게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온다 했을 때 뭐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항공 급등할 때 따라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저점 내려올 때 분할로 매수를 충분히 해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면 저는 이제 베스트 할 것 같은데 요 눌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생각이 돼서 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프닝 된다 하면 관련주들이 뭐 급등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급등을 안 하더라도 워낙 뭐 방대하기 때문에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점진적인 상승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어요. 한동안 그러면 단기적으로 봐도 좋고 중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제가 매수가를 한 18,500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방송에서 매수가는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 참고해 두시고요. 항상 매수가 바뀌거나 대응 방법 바뀌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딱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 베이스는 음봉 나오면 분할로 적금 들듯이 며칠만 모아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선까지는 조정이 만약에 강하게 나온다라면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요 저점 자리 15,000원짜리만 안 깨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것도 위로 업사이드는 좀 상당히 크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목표가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정보통신과 통합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지금 계속 이야기들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중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 내일장 전략을 이야기 드려야 되잖아요. 사실 뭐 내일장 전략 필요한가 싶습니다. 시장 반등 잘해주고 있어서 얘기 드렸던 대로 반등이 또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장막판에 이제 좀 상승세 강하게 나오면서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거든요. 3일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전에 굉장히 짧게 눌림을 받고 반등이 굉장히 잘 나와줬어요. 보통 이렇게 꼬리가 아랫꼬리가 길게 나오면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내일 음봉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닌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줄 때입니다. 시가 상승을 강하게 출발 못하면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강하게 출발한다라는 게 어제 고점 정도가 되겠죠. 2750포인트를 상향해서 출발한다든지 뭐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내일 아마 오늘과 비슷한 흐름 오전에 눌렸다가
뭐 반등 줬다가 또 눌렸다가 하면서 박스권 흐름의 음봉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리고 내일 화요일이죠. 수요일 정도 해서 좀 반등 흐름 잡힐 가능성 높지 않겠나. 그냥 기술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반등을 나오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2800포인트까지는, 2820포인트까지는 반등하는 흐름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장이 지금 이제 갑니다 하고 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고, 기사 여러분들 주말 동안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중의 자금 중에서 이 증시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 자금 중에서 34조가 이미 은행 예치금으로 들어왔어요. 그 말은 뭐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외바닥으로 바닥을 만들고 시장이 끝나겠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져보셔야 되고요. 저는 일단 반등 나오면 여러분들 현금화하시는 전략, 현금이 전혀 없다면 현금화하셔가지고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내일 뭐 뜨거운 종목들, 핫한 종목들,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쏠리는 그런 종목들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단기 전략 세우신다라면요,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이주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로 스마트폰 싹 이렇게 갖다 대세요.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첨자 분들 소개를 안 해드리고 갈 뻔했네요. 자, 당첨자 분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나가고 있습니다. 요 분들은 내일 문자 갈 테니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수익 많이 나시고 건강하시고 코로나 잘 피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